사요나라. 아, 이렇게 끝나는군요. 아, 그럼 리안이 마지막에 희생해가지고 마귀의 문을 닫았나 보네. 그런가 보네요. 이거 다음에 뭔가 좀 스토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아, 이게 걔네 박하라고 카이저 그냥 안 싸웠으면 되는 거를. 결국 다 죽을 거를. 그쵸? 음악 사운드에 겐지 이치오가 있네. 겐지가 있네. 겐지가 일본에서 철수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아, 한글화 제작 스태프까지. 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파렌 디텍티스 너무 재밌게 했어요, 진짜. 원 깨봤는데 이제 2, 3, 4, 5할 차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파렌 디텍티스 2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유튜브에서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좀 스토리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지? 이 반전의 스토리 뭐야? 눈이 초록색인데? 아까 걔는 빨강색이었는데? 아, 아는 분이 있네. 십덕분들이 좀 있네. 다행이다. 혹시 거기서 마계의 힘을 다 빼고 온거 아니야? 아, 뭔가. 아, 그런가 본데. 그 마계의 문을 닫으면서 자기가 반요였으니까. 거기서 반만 딱 반항마니까 악마로서 죽는 게 아니라 악마로서 능력을 다 쓰고 사람의 능력만 남았나 봐. 그래서 사람이 됐나 봐. 아,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아빠 밑에서 낳은 딸이랑 결혼하는구나. 아, 이렇게 되는군요. 세이브 들어가겠습니다. 게임을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미스터 블랙님. 그리고 파택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전혀. 해석, 문을 봉인하기 위해 반인반, 마인, 자신의 피에서 마족의 힘만 빠지고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런 거죠? 마족의 힘만 빠진 거지. 아, 이렇게 끝나. 야, 뭐 이렇게 끝나냐? 어? 잠깐만,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추가 스토리가 있긴 했다고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제 추가 엔딩 보려면 50탄까지 깨야 되네. 그 다음부터는 다 노가다래. 그렇게 다 깨면 메인 미션을 갈수 있대, 근데. 뭔가 진엔딩이 나온대. 친구와 또다시 한번 먼지나 봅시다. 엔토리 히젠도를 막히곤다. 인간과 마족의 争いから 早くも1ヶ月近くが過ぎようとしている.
魔界から生還した後、仲間たちはそれぞれの道へと分かれた。カリン아빠は어떻게된거냐？납치당했다들었는데。彼女の国を立て直すためにバースへと帰っていった。ラルフとマーシア、そしてブライアン父さんもカリンを連れてやはりバースへと戻っていった。다들각자돌아갔네요。オフィリアさんは自分の温泉宿、TT さんもどこかへと去っていった。TT 2에나오나요？そして僕は自分でもわからぬ理由のままヨークの城塞跡をさまよい、リアンと再会したんだ。아자기는뭔가어디로돌아가지않고그냥그요크성에있다가리안이왔대어오필리아티티그렇게서로그냥막썸을타더니만아2에서나와요그래요実は今僕たちはドラゴさんのところに厄介になっている。魔族を消す力を持つテラーホークの呪文を使ったリアン。こうして実際に目の前に立っているとはいえ、やはり心配だ。そこでドラゴさんに見てもらおうと思ったのだ。ドラゴさんが見た限りでは、今のリアンは普通の人間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という。どうやら魔族と人間とのハーフだったために消滅を免れたらしい。どうやら魔族と人間とのハーフだったために消滅を免れたらしいのだ。魔法を出す人だね。ヴァンパイアの肉体は消えても魂は変わらないのか。ドラゴ。私洗濯物を取り込んできますね。リアンちゃんもよう働くの。本に英語じゃ。しかしやっぱり兄弟じゃの。こうして落ち着いてみればよう似とるわ。親父さんの血が濃くなったせいかの。情けない話なのだが、僕は再会した時にはリアンの瞳の色が変わっていることに全然気がつかなかった。その色は僕やアビー、父さんと同じ海よりも深いエメラルドグリーンだった。ここしばらくは平和な日々が続き、僕も概ね幸せと言えるだろう。でも実は最近気にしていることが一つだけある。それは未だにリアンが僕のことを。이게왜레온이라부르는게뭐가쓸쓸하죠？まだ会ってからさほど経ってないし、無理もないのかもしれない。뭐라고그래？여보라고해야돼？뭐라고그래？やっぱり少し寂しい。아오빠라고해야되는거나원래는。そんなある日、思いがけない人たちが訪ねてきた。いや。別に不思議でも何でもないのかもしれない。この同僚들온거아닐까？オフィリアさん、それに TT さんまで。よう、元気にナンパしてるかい？あっていきなりそれはないですよ。おかえりなさいリアンちゃん、よく無事だったわ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さか TT さんも一緒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よ。どうしたんですか？野暮なこと聞くなよ、決まってるだろ。仕事よ仕事。あーデート냄새。またガイドの仕事？その通りなんだけど、最近また妙に物騒になってきてね。まさかまた魔物ですか？まあ、その話は後で詳しく説明するとして、今日はレオンちゃんとリアンちゃんとの再会を祝して酒盛りよ。やれやれ、また始まった。
こりゃ、ここは酒場ではないぞい。だいたいお前さんは温泉に戻ればいくらでも酒があるじゃろうな。あら、何言ってんのよ。人の酒だから美味しいんじゃないの。사장마인드네사장마인드こりゃつら다른가게가서먹으면내돈아니다이거요근데내용이되게진엔딩같아그냥그뒤에그스토리가나와서まだ起きてらしたんですか まあね。しかしみんな見事に潰れちゃったわね。レオンちゃんがお酒に強いってのは意外だったけど。勘弁してくださいよ。リオンにまで飲ませちゃうんだから。子供にはまだ早かったわね。ここに来られたのは何か理由がおありなんでしょ？実はちょっと手伝ってほしいことがあってね。最近また魔物による被害が増えてきているの。しかも目撃された魔物の中にはかなり高位の魔物も含まれているのよ。高位ですか？そう。この世界には存在しない魔物ね。새로운魔物に나오나？誰かが魔界から召喚でもしない限り現れないはずの。なんだって？それじゃあまさかバルガが生きているとでも？それはさすがにないと思うわ。ひとまず魔物の発生源だけはある程度絞れたんだけど、さすがに私たちだけじゃ荷が重くてね。要はその魔物たちを召喚しているのは何者かを確かめに行くんですね。ええ、場合によっては。いえ、まず間違いなく戦うことになるでしょうね。かなり危険なのは確かだから、正直頼むかどうか迷ってたんだけど。水臭いですよ。僕でよければいくらでも力を貸します。ありがとう、助かるわ。一つ聞いていいですか？いいわよ。どうしてオフィリアさんがそんなに一生懸命なのかって変な言い方でごめんなさい。왠지헬리오스가너무짧게나온게수상해。이거헬리오스가뒤에서또뭔가정치질한거야이것도母親の血かしらね。昔からこんなことばかり巻き込まれている家系らしいから。뭔가오피니아집도뭐있나보다。そうなんですか。レオン君はどうなの？父親の後を継いでくれって頼まれたんでしょ？正直、未だに父親って実感はないんです。生きて名乗り合うこともなかったし。와나비는너무너무진짜나빴다레오는한번도안봤어그러면아토츠기은능은別としたらどうなの？僕は人間と魔族の架け橋になるなんて大それたことは。ただリアンやオフィリアさんやみんなと一緒に生き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うだけです。헬리오스뭐있다니까헬리오스뭐있어それでいいんじゃないの？너무짧게나와서뭔가수상해。もともとそれが最終目標なんだし、下手な思想を振りかざすよりはるかに立派よ。そうですか？もう遅いわね。ドラゴンにもいろいろ聞かなきゃならないし、続きはまた明日にしましょう。アビがアビ역할을못해。なるほど、大体の話はわかる。その魔物の発生源はどの辺りか？実はここからちょうどウルカヌスマウンテンを挟んだあたりなのよ。あんじゃと？そんな近くなのか。ここは安全よ。翼を持った魔物でもあの峰は越えられないもの。だからバース側からぐるっと迂回しないとダメね。そういえばあの付近にも何かの遺跡らしいものがある。그것도하고싶어。ファイナルタクティクス。그게진짜그래픽이좋아요。그거진짜그래픽좋아。そこが怪しい。거기는검은검은날개분홍여자애가나와。여러분들완전히로인이죠。여러분들제일좋아하는여자애。아니ここが安全と分かっててもやはりいい気持ちはせんからな。さっさと片付けてきてくれ。주인공이름이렌이었나잘기억이안나는데맡아서대줘다こうして
僕たちは再び旅に出ることになった。魔物に対する不安はあったけど、また仲間たちと一緒に過ごせる嬉しさの方が何倍も大きかったんだ。そして道中特に何事もなく僕たちは バスルの見えるところまでやってきた。 魔物！ まさかこんなところまで！ 뭐해? 어려워! 동료들이 있네. 레온! 리안모! 민나! 레온! 遅かったやないか! 早いとこ こいつら 片付けようや! 스테이지 26 친구와 또다시. 야 뭔가 이거 스토리가 야 이게 메인 거 같은데 너? 아직 메인 스토리 느낌 나는데? 뭔가 아직 메인스토리 느낌나. 야 지금부터 노가다 맞아? 뭔가 다시 비밀을 파헤치러 가는 2 느낌 하는 느낌인데? 그냥 파랜드 택티즈 2가 나왔는데 스토리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 뭔가 2 느낌나. 뭔가 아직 더 있는 것 같은데? 탑에 가야 노가다스러워진다고? 아, 야 나 기억난다. 나 탑에 갔던 것 같다. 예전에 그 탑에 갔던 것 같아. 이런 그 아, 나 기억났어. 탑에 갔어 내가. 탑에 갔었어. 그게 탑이 회색 탑인데 탑의 계단이 엄청 길어요. 탑의 계단이 엄청 길어. 거기서 내가 맨날 레온으로 다 썰고 다녔거든. 아 기억난다. 아 템이 있네. 그래. 아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 게임이. 미친.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 근데 나는 좋아. 난 너무 재밌어요. 그래. 나는 25부터만 이제 적으라고 하니까 끝이라고 하니까 턴을 종료합니다. 그래 맞아. 고맙게도 힐러 있는 데를 먼저 때려주네. 와 잠깐만. 야 잠깐만. 오 야 이거 난이도 왜 이래. 야 난이도 왜 이래. 아니 잠깐만. 아니 너무 우습게 봤는데 내가? 야 잠깐만. 애들 개쎄졌어. 잠깐만요. 저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미친. 뭐야? 야, 뭐 아직 안 끝났냐? 미쳤네 이거. 아 독 걸려도 마법은 쓸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일단은 리잘렉션으로 브라인을 살려야겠어요. 어 이제 애들이 확 세진 게 느껴져. 만화가 얼마 없네요. 이러면 플레임버스트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거 수면인 애도 있어? 한 번 더 깨워야겠다.
그래, 내가 막 거기 갔을 때 레벨이 걔 높았던 것 같아. 그래, 내가 거기 막 탑에 갔을 때, 그래 그래 그게 기억이다. 내가 항상 학원 갔다 와서 게임을 했었거든.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아. 그래 그래, 뭔가 있었다고. 더 자, 소마의 꽃 주고요. 그래, 내가 막 뛰어다녔던 게 막 기억이 나. 브랜디쉬를 기억했다. 그래, 아직도 많은 거야, 지금 할 게. 혹시 막 기술 마력 80이 끝인가요? 120짜리도 있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 무기를 이둘러 주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린다. 노인행이 힘든 기술이다. 미친, 뭐야. 자, 피닉스. 좋아, 좋아, 좋아. 카린. 한 번만 더 턴이 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다 일일이 체력 확인해야 돼, 지금. 정확히 안 단 애들이 많어. 자, 이거 픽시 마무리다. 처음에 헬스장 이야기할 때 안 하신다길래 개 놀랬다고? 헬스장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헬스장 이야기? 나 그거는, 그거까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무슨 얘기인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템 먹다 죽겠어, 근데. 템 먹다 죽겠는데? 마도서? 읽으면 마력이 증가하는 옛날 마도서. 오, 좋은데? 자, 이거는 유혹을 해야 돼요. 먼저 얘를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제를 쳐야 되는데, 그냥 얘 칩시다. 야,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아, 살았네요. 살았네, 살았어. 턴 다 썼나? 오케이. 턴 종료. 잠깐만, 야, 저장 한번, 저장 한번 해야 돼, 저장. 뭔가 레온만 살아남을 것 같아, 이러다가. 오, 좋아, 레온. 간다! 브라이언이 나설 차례인가? 브라이언이 나설, 어우, 야, 저 도망가는 거 보소. 얼마 안 달아, 저거 얼마 안 달아. 오케이. 잠깐만, 얘 지금 체력 얼마지? 3밖에 없네요. 그냥 이거는 스톤 엣지, 스톤 엣지. 좋아, 좋아, 좋아. 근데 강해지니까 게임도 재밌어, 근데. 자, 이거는 한 칸 더 일로 전진. 너네 임마, 너네 다 어디 도망 못 가, 이 자식들아! 자식들아! 어디로 도망가!
와, 카린이 갑이다야. 카린 갑이야. 카린 갑. 자, 브라이언 희생해도 될 만한 각이긴 해 지금. 세크리파이스.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살리면 되잖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헬스타워를 옛날에 광역기 연습하듯 쓰면 바로 깬다 해서 헬스장이라고 일부에서 불렀다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유혹 갑시다. 야, 그리고 아까 뭐야, 옛날에 누가 리안 이제 떨어진다고 리안 무기 사지 말라 그랬었는데 리안 계속 가는구만. 이씨, 어디서 사기를 쳐 말이야. 어? 아! 사기를 치고 있어. 잠깐만, 이거 카린이 한 턴 더 갖고 오면 나 마시아는 그냥 공격이 낫겠다. 얘를 못 죽이네. 일로 와서 공격해야겠다. 그래, 누가 사기쳤단 말이야. 리안 템 먹고 튄다 그래가지고 낚시 제대로 당했어요. 126 남았습니다. 이건 싸대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턴 종료. 용을 먼저 죽일 걸 그랬나봐. 또 죽었어 미친.